근데 안 웃는 애들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단, 안 읽어도 좋은데 집에 가서 녹음해서 올리라고 합니다. 집에 가서 녹음해서 올려라 그러십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읽는 거하고 집에서 읽는 거하고 어떤 것을 더 연습을 많이 할까요? 집에서 녹음해서 올려 헤드셋 보통 애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카페입니다. 제가 영어 수업을 하는 카페. 예. 선생님들도 이제 카페 운영자가 본인 스스로 되셔서 뭐 다이어트도 좋고 프리체어도 프리체어는 좀 돈 받더라고요. 예. 즐거운 학교도 괜찮고 저는 이제 여기가 아직은 문제 알고 꽤 괜찮은 툴을 이렇게 소식집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 숙제를 올리는 건데 이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중에 한 아이가 한승연이라는 애입니다. 한승연이가 교과서를 읽은 거 읽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라. 빨리 챙겨서 올려라. 그랬거든요. Do you like have any money? Well, a little bit. Why? This Saturday is Tony's birthday. He invited me to his party, but I'm broke. I have some money, but I have a book to buy. I don't buy gifts. I usually make them. Are you playing? 네, 여기 지금 빨리 챙겨서 올렸어요. I am good. Then shall we make them? 예, 나 손 한번 들어봐. Then shall we make them? 공개 선생님이 있는 아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? 어떻습니까? 일수의 장점. 그럼 적어도 그냥 교실에 있는 것보다 읽어서 컨설팅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이건 더 애들이 신경을 더 쓰겠죠. 왜 그럴까요? 교실에서 읽으면 우리 애들만 듣지만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전부적인 다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제가 보니까 은근히 애들이 책을 읽기 전에, 신앙성을 하기 전에, 예를 들면, 신앙성을 하기 전에, 수십 번을 읽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, 이 녀석들이 수업 내용을 바삭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. 이거 괜찮네. 지금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할지, 아니면 이렇게.